자, 우리 염도능 선수의 후반전 첫 번째 월 10번 홀이죠. 파포. 네, 파포. 아, 이게 원원 가능합니다. 그럼요. 329m고 감사하게도 뒤쪽에서 바람이 살살 불어주고 있습니다. 염도능 선수? 네. 여기 맨 밑에 페페 보세요. 페페. 중간에 하나 비었잖아요. 중간에 하나 승짜리 네. 하나 들어갔고. 그러니까요. 이걸 좀 상기시키면서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스윙에 염도능 선수 티샷합니다. 원원 가능하죠. 좋아요. 근데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무게 중심이 뒤쪽에 약간 나무에서 페이스가 열렸거든요. 떨어지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괜찮습니다. 아직 홀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컨트롤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지금 파워 스윙을 했어요. 오, 풀로 때리는 것 같은데요. 떨어지는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고. 두 선수 사이 좋게 회전으로 바람이, 들어갔습니다. 바람이 슬라이스 바람이 지금 많이 불고 있어요. 네, 그것도 그렇고 두 선수 모두 페이스가 약간 열려 맞았어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후반전 첫 홀이다 보니까 네. 두 선수 약간 또 다시 긴장한 모습으로 티그라운드에 올라간 것 같은데 조금 내려놓고 다시 한번 네. 신발끈도 묶고 다시 시작한 새로운 마음으로 네, 새로운 마음으로 신발끈 묶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혼인가요? 초혼인가요? 네. 들으셨어요? 아우 깜짝 놀랐습니다. 세 번째 샷 박래성 선수 좋아요. 89m 좋죠? 덩크슛. 네, 핀 넘어가면서 버디에는 실패합니다. 이렇게 해서 박래성 선수는 홀 아웃. 염도능 선수도 짧은 거리에 강한 선수거든요. 네, 염도능 선수의 세 번째 샷. 굿샷. 아, 핀 살짝 우측으로. 바람. 하지만 오, 뭐. 거리는 완벽했어요. 네, 거리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버디 이상의 포인트를 네. 기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1번 홀, 2번 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길지 않은 코스 길이에요. 277m고 뭐 핀까지는 크게 장애물 없이 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약간의 맞바람이 불어있는 거 말고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굿샷! 굿샷! 염도능 선수 좋아요. 임팩트 잘 들어갔고요. 온, 나이스, 떨어져서. 나이스. 예, 킥이 약간 네. 하지만, 네. 하지만. 좋습니다. 나이스, 굿샷. 티슨 레서인가 조종한 것 같은데요, 제 공을? 리루티라고? 아, 뒤에서 왼쪽으로. 자, 박래성 선수 티샷. 1번 홀 티샷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는 떨어져서 오버걸리면 안 되죠? 스톱. 나이스. 그만. 네. 좋아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성공합니다. 왜냐면 오히려 박래성 선수는 컨트롤을 하게 되면 약간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홀이 좀 약간 좀 짧아요. 박래성 선수한테는. 네. 자, 염도능 선수 신중하고요. 16m 세컨 어프로치 좀 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좋아요. 뭐 2.2m 버디 퍼. 너무 좋고요. 네, 좋죠. 자. 아, 박래성 선수도 이글 찬스 남겨놓고 있는데 핀 뒤쪽으로는 강력한 내리막 경사가 놓여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글을 좀 기록해 놓는다면 좀 편안하게 경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확실한 안정권으로 좀 들어갔다 볼 수 있죠. 부드러운 스트로크를 해줬어요. 박래성 선수 홀이 끝에서 그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마지막 홀 주변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라인이 나오지 않았어요. 박래성 선수의 나이스 버디. 자, 9점. 네, 9점 만들어냅니다. 9점. 지금 좌우측 프랙은
심하진 않은데 왼쪽에 아주 미세하게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나이스! 나이스 버디! 자, 11번 홀 나란히 버디 버디 기록하면서 1점씩 네. 추가하면 박래성 9포인트, 염도령 선수 7포인트로 12번 홀로 넘어가겠습니다. 떨어지죠?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나이스! 더 가서 아, 너무 짧았어요. 네. 네. 어? 가죠? 호! 커볼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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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째요? 안 선수는 지금 9포인트라서 네. 5포인트를... 5포인트는 추가를 해야죠. 자, 이제 남은 홀은 6홀. 자. 좋아요. 자, 힘있게 출발하는 염도농 선수의 티샷. 굿샷. 페어웨이 가운데로 완벽하게 떨어집니다. 자. 와우, 굿샷. 네. 정확도는 참 좋아요. 그렇죠. 이 파5의 상황에서 진짜 이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파5의 상황이기 때문에 두 선수 이글을 못 풀어. 박래성 선수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린 가까이로 보내놓을 것 같습니다. 와, 좋아요. 코스 따라서 코스 살짝 페이드가 나오면서 와, 와, 나이스. 나이스. 318m. 남은 거리 107이에요. 파5인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염도농 선수의 두 번째 샷은 150m 지점에 있고요. 바람이 네. 그린 좌측에서 좀 강력하게 불고 있어요. 예, 10m 퍼 세가 넘습니다. 네, 맞습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바람을 태우고 구질을 줘서 공략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들어왔죠. 바람을 타고 바람 타고 들어오죠. 굿샷. 바람 타고 이쪽으로 핀 쪽으로 굿샷. 굿샷 들어옵니다. 와. 아, 스킨. 나이스. 굿샷. 나이스 톤. 투원 트라이 성공하는 염도농 선수. 가장 이상적인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박래성 선수는 107m 남아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핀 좌측. 핀과 그린 좌측 끝 사이를 공략했습니다. 네. 아, 자, 107m 세컨샷. 박래성 선수 핀으로 향해서 좋아요. 오고 있어요. 굿샷, 굿샷. 와, 나이스. 굿샷. 똑바로 온 것 같아. 나이스. 오, 나이스. 다 똑바로 온 거다. 이글 가능하죠? 자, 우리 두 선수 이글 찬스가 왔을 때 무조건 잡아내야 됩니다. 자, 염도농 선수 여기서 또 이글을 기록하면 네. 일단은 먼저 역전입니다. 맞습니다. 10점 만들어내면서 역전을 할 수 있죠. 와, 라인이 네. 거의 없어요. 지금 이 퍼팅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박범희 선수는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자, 박범희 선수의 간절함이 과연 통했을까요? 오! 염도? 아! 아! 오! 염도? 아! 아! 박범희 선수의 간절함이 과연 통했을까요? 오! 아! 아! 박범희 선수 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아, 자꾸 오늘 소환되네요, 박범희 선수. 네. 어디 있나요? 소환될 수밖에 버디. 없어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아. 자, 지금 마음 졸이고 있을 박범희 선수를 위해서 네. 이글을 줄 것이냐. 네. 또 이것을 들어가지 않게 가장 기도하는 선수는 박범희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한번 2m고요. 신중하게 퍼터를 오! 신중하게 퍼터를 오! 퍼터를 오! 나이스 이글! 와! 와! 나이스 이글! 나이스. 와, 이렇게 또 출발을 합니다. 좀... 아, 안 들어갈 줄 알았죠.
벌어지고 있는데 좀 볼까요? 볼까요? 자, 약간 방심한 건가요? 방향은 좋은데요. 떨어져서 굿샷, 굿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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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윤도성 선수의 두 번째 샷은요. 조금씩 약간 좀 가볍게 맞아요, 그죠? 네. 버디 펏 들어갔죠? 버디 펏, 염도동 선수의 버디 펏, 버디 펏. 아, 아주 짧음이 힘이. 또 약간 짧았어요. 오늘 우리나라 이글이글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골프 리그입니다. 맞습니다. 조금 파이팅 더 넘치게.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왔어요. 박내성 선수 컨트롤 샷이 필요한 261m 파 4홀입니다. 오, 낮은 탄도로 스타트 발사각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낮은 탄도로 스타트 발사각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떨어지면서 그린에 떨어지죠? 그린에 떨어 떨어집니다. 스탑. 와, 나이스. 엄청 나이스. 그만. 나이스. 이게 탄도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런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온그린에 성공하는 박내성 선수입니다. 네. 자, 염도동 선수. 염도동 선수도 충분히 원홀이 가능하죠. 네, 그리고 일단 이번 홀 맞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조금 컨트롤하면서도 자신 있게 스윙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굿샷! 좋아요, 염도동 선수. 스타트 앵글 좋아요. 좋고요. 너무 좋아요. 굿샷! 좋아요, 염도동 선수. 스타트 앵글 좋아요. 좋고요. 너무 좋아요. 떨어져서, 떨어져서. 오, 대박. 스탑! 그만 가. 그만. 어디까지? 나이스, 염도동.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이런 거를. 맞습니다. 완벽한 방향성이었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이글 찬스고요. 원혼에 성공했죠? 14.3m고요. 약하게 내리막성 라인입니다. 자, 이거 성공하면 올라갑니다. 박내성 선수의 버디 이글. 아, 이글이죠. 맞아요. 이글. 아. 제가 괜히 버디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요. 버디 하잖아요. 저 때문이에요. 누나가 미안해요. 네, 완혼 시켰잖아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오! 그러면 이제 13점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이제 좀 뭔가 좀 네. 다가왔어요. 다 왔어요, 이제. 지금 타이잖아요. 네? 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박범현 선수. 네. 근데 남은 홀이 몇 개 없어요. 네, 세 홀 남았죠. 자, 하지만 파5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글 노려볼 만합니다. 염도동 선수의 이글 팟. 아, 이글. 아, 와, 아니네. 라인이 너무 많이 봤어요. 이글을 성공한다면 박내성 선수가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맞아요. 포인트를 많이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이 경기에서 지면 네, 의미가 없는데요.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와! 와, 역시! 나버! 나이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염도능! 자, 이 홀이 근데 또 쉽지 않은 파5 롱 홀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 떨어지는 지점에 진짜 네. 우물처럼 진짜 저기가 바로 논개가 적자. 저 미니맵을 한번 예.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선수들. 예. 해저드가 있습니다. 한번 드론 띄워가지고 한번 쫙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네, 지금 딱 떨어지는 지점에 해저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블라인드 홀이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 그러네요. 자, 17번 홀 파5 티샷. 염도동 선수 끝에서 좌측으로 드로우가 나왔어요. 굿샷. 일단 해저드는 피한 것 같은데요. 돌아가지 마세요. 좀 볼까요?
아. 아쉽다. 3천 나네. 우는 선수가 아~ 두 선수가 있죠. 염도롱 선수가. 지금 박범희 선수가 지금 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거리입니다. 박내성 선수는. 떨어져서 떨어지는 걸 좀 볼게요. 떨어지는 걸. 나이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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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347m. 굿샷. 치고 나서 아니야라고 한 거 뭐예요? 예? 아 그쪽이 좀 좁아지는 구역이니까 원래 저는 우측으로 옮기려 그랬는데 네. 약간 아. 왼쪽으로 가니까 조금 불안했었어요. 아니야. 아. 네. 맞아. 난 맞았어요. 맞아. 네, 잘 떨어졌습니다. 뭐 해저드랑 전혀 무관한 게 아주 그렇죠. 좋은 곳으로 공을 안착시켰어요. 해저드는 안중에도 없었죠. 아, 해저드는 안중에도 없었죠. 아, 왼쪽 해저드. 아, 왼쪽 해저드는 있어요. 자, 염두농 선수는 이게 이제 해저드에 빠짐으로 인해서 세 번째 샷이 되는 거죠. 네, 138m. 아, 약간 넘어서 해저드 가야 아, 벙커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노래가 나오죠. 이거 보기 트리플 따블이 부릅니다. 비땅 눈물. 나왔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네. 러프가 좀 깊은 러프인 것 같아요. 네.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전화 왔어요. 박범희 선수 지금 오고 있다고. 자, 박내성 선수는 두 번째 샷 100m 지점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자, 이것도 페이스 한 열려 맞았어요. 하지만 괜찮아. 아, 올라. 예. 맞습니다. 예. 네. 아. 일단은 뭐 이글 찬스는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린에 올라갔기 때문에 버디는 무난하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지금 얼굴을 감싸시고 있어요. 이거 G2 데이트보다 더 쫄깃쫄깃하지 않습니까? 아, 네 지금 엄청난 프레셔가. 자, 23m 벙커샷 염도농 선수. 쭈루룩 쭈루룩 내려가죠. 더 아, 안타까운 마음이 불게 되네요. 네. 염도농 선수는 네. 홀 아웃이죠. 맞습니다. 자, 박내성 선수는 여기서 이글을 기록하면 1등으로도 올라갈 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와, 자 이글을 기록하면 16점 네. 만들어내면서 타이죠. 자 그러면은 네. 최민혁 선수와 왜냐하면 최민혁 선수 네. 이겼기 때문에 네. 이글 팟! 선수의 이글 조금 크게 들어가는데요. 아 너무 많이 봤어 그리고. 아 너무 위쪽으로 크게 들어갔어. 아 이게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습니다. 지금 박내성 선수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팟5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최대한 스코어를 줄여놔야 돼요 이곳에서. 결국엔 최민혁의 포인트는 못 넘어가네. 그러면 자 여기서 염도농 선수는 한 번에 넣지 않는 이상 네, 알바트로스를 네. 기록하지 않는 이상 311m면 또 한 번의 원원을 노려볼 만한 네. 찬스예요. 컨트롤 해야죠. 와, 컨트롤 없이 그냥 풀로 지금 스윙을 하고 있는데요. 박내성 선수 공이 내려와야죠. 겹치기 아, 볼까요? 내려와서 볼까요? 내려와서 러프 더 내려왔습니다. 아, 러프가 너무 길어. 아, 내려왔어요. 거리는 딱 맞았는데. 네, 거리는 좋았는데. 자, 이 마지막 홀이라 긴장이 풀린 탓이지 네, 아, 약간 마음 조금 풀렸어요. 네, 지금. 좌측으로 당겨지는 샷이 나왔습니다.
선수의 마지막 슛. 티샷. 자. 우와, 방향 좋아요. 방향 좋은데요? 알바트로스 가나요? 방향 좋은데요?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 알바, 알바. 우와, 방향 좋아요. 방향 좋은데요? 알바트로스 가나요? 방향 좋은데요?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 자. 우와, 방향 좋아요. 방향 좋은데요? 알바트로스 가나요? 방향 좋은데요?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 알바, 알바, 알바로 가세요. 네, 나이스 온. 거리 좋아요. 이게 4미터로 한 번에 원원을 성공시키는 그래도 연도도 좋았습니다. 프로답게 끝까지 정말 멋있는 모습을 한 번 보여주고 가네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잘 뛰었죠? 오, 자, 충분히 탄도 만들어냈고요. 오! 잘 뛰었죠? 만들어냈고요. 오! 박내사! 충분히 탄도 만들어냈고요. 오! 박내사! 오, 박내사! 나이스!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 점이라도 더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수들입니다. 자, 염도동 선수의 이글 찬스 성공하면 13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염도동 선수 이글 퍼. 자, 이글 퍼. 마지막 퍼시 되길. 이글 퍼. 이글. 마지막 퍼시. 더. 짧은 반대 안 돼, 안 돼. 자, 마지막 버디. 마지막 버디. 왜 이래? 왜 이래? 집에 가. 아, 헤드가 열려 맞았어요, 지금. 자, 지금 18번을 박내사 선수의 버디 찬스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계산을 다시 제가 해 봤거든요. 네, 네. 자, 지금 이 버디 퍼스 성공하게 되면 최민욱 선수와 타이 기록이 됩니다. 어. 근데 네. 박내성 선수가 최민욱 선수를 이겼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승자승으로 저 1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와, 이 퍼트를 성공했을 시에는 최민욱 선수가 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럴 리는 전혀 없다. 안중에도 없다. 라고 말하고 갔잖아요. 맞습니다. 민우가 보고 있냐? 자, 이 정말 중요해요. 명예로운 퍼시 될 수 있습니다. 자, 버디. 와! 나이스 버디! 이렇게 A조 마지막 경기 정말 끝날 때까지 정말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경기 박내성 선수가 마지막 버디를 기록하며 총 포인트 합계 15포인트 네. 염도동 선수 10포인트 박내성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A조 1위로 진출합니다. 자, 이렇게 박내성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총 포인트 합계가 49포인트 최민욱 선수와 타이를 기록하면서 본선 진출을 하는데 1등으로 올라갑니다. 와, 감사합니다. 정말 잘 쳤어요 오늘. 네. 멋진 경기 보여줬습니다.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아, 사실 진짜 첫 경기 치고 네. 포인트 차가 너무 많이 나서 첫 경기에서 11점 기록했거든요. 맞아요. 네. 첫 번째 경기가 11점이었죠. 네. 좀 낮은 점수였는데 진짜 막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때도 압박감이 엄청 났어요. 왜냐면 두 번째 경기 이제 최강자인 최민혁 선수하고 붙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 조금 많이 이겨놔서 여유가 있었지만 오늘 후반에 이게 부담감이 너무 세서 네. 진짜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좀 끝으로 갈수록 네. 샷이 약간 흔들렸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조금 잘 이겨낸 것 같아서 저를 이겼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서 남을 이겼다, 그러니까 연프로를 이겼다는 것보다는 그 좀 저를 이겼다는 것 같아서 더 뿌듯한 것 같습니다. 아, 예, 반면 또 염도동 선수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안타깝네요. 뭐 끝으로 전하실 말 있으십니까? 일단은 조 꼴등해서 조금 착잡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좋은 선수들과 좋은 MC분들과 같이 경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이 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있을 G투어에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염도동 선수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도동 선수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이제
잘하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럼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자, 이 두 선수는 B조 1, 2위와 결선에서 붙는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공격적인 골프리그 원어는 노래라 이글 잘했지요. 와! 나이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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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 존.